좁디 좁은 길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골목. 점차 명맥이 사라져가는 인쇄 골목의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는 오늘의 주인공.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와 함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이곳에 터줏대감 되시겠다. 10대 후반에 와서 지금 60대 초반이 됐는데 내 인생의 뭐 3분의 2는 차지했다고 봐야죠. 40년 넘게 인쇄 골목을 지켜온 레터프레스 장인 김용춘 씨입니다. 모두가 쉬는 휴일, 홀로 불이 켜있는 김용춘 씨의 인쇄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기계. 작업 하나하나에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 삐그덕 삐그덕 이 오래된 기계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네타를 하면서 이 핫토이를 이용해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청첩장이나 뭐 우리 VIP 카드 같은 이런 저거를 제작한 기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구식 취급을 받았던 레터프레스 인쇄. 최근 아날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 안에 보면 이 안쪽으로 파져 있죠? 네, 그 부분을 올라오게 엠보를 주는 거죠. 한 장 한 장 압력을 가해주면 카드가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변신. 봐보세요. 입체적으로 틀리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고 붓기 있고 저기 올라와 있고 이거는 그냥 한번 밀폐잖아요. 차원이 틀리죠. 네. 보기엔 이래 봬도 반평생 넘게 그와 함께 박제를 맞춰온 고맙고 든든한 기계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게 만든 기계인데요. 지금부터 한 80년 전? 지금은 거의 생산이 중단되어 있어요. 이 부속 자체도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뭐 수입해서 복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 쓰는 기계가 폐기 처분할 기계, 그냥 다 분해를 합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에 보면 또 있죠? 우리나라에 그만큼 레터프레스 기계를 잘 다루는 이가 없다는데. 일단 분해갖고 다시 다 닦고 정비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넘겨주죠. 시운전을 해가지고. 인쇄 골목에서 호황기를 보낸 김용춘 씨. 그동안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업이 없다고 하는데. 80년대는 진짜 뭐 이게 기계가 밤새 돌아가도 이게 다 처리를 못하니까요. 지금 저기 계단 밑에 거기가 옛날에 이 천막을, 그래서 지금 밖에 이렇게 천막을 짜고 거기가 물건 싸느라고 천막을 밖에다 쳤습니다. 네, 거기에 쌓아놓고 찍어와서 옮겨갖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갔죠. 18배 나이,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기술을 익힌 지 벌써 40여 년. 그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났을 때 이게 이렇게 바닥에다 종이 이렇게 깔고 여기다 재워놓고 집사람이랑 같이 나와서 일해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미안하죠? 집사람한테. 여기다. 잘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길을 들어섰으니까 뭐 계속 그 하면서 이게 또 이게 일찍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지금은 뭐 남부럽지 않게 살고는 있지만은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먹고 살기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가족들. 이제는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했더니 아들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그 전기가 가기 전에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교육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이제 서울시에 기계 기증하면서 한 2년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인쇄 골목을 되살리기 위해 시작한 인쇄학교. 김용춘 씨도 그곳에서 후배들에게 인쇄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 사실 이 문화에 접하지를 못해갖고 예 못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 강의나 뭐 이런 저걸 갖다 해줘보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져요. 그에게서 기술을 배운 후배들의 작품을 볼 때면 그는 힘이 닿을 때까지 더 많은 노하우들을 가르쳐주고 싶다. 많은 사람이 좀 접해가지고 뭐 사회에 나가서 써먹던 기술을 뭐 배워서 취직을 하던 자기가 자립하던 뭐 후배들
좀 많이 좀 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래도록 인쇄 문화를 지켜나가고 싶다는 김용춘 씨. 그런 그에게 인쇄소란 어떤 의미일까? 내 인생에 전부가 아니었나 싶어요.